And I shot him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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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I shot him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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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I shot him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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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I shot him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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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I shot him.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람에 어따 팔아져 종달새 석양은 늘어져 갈매기 울고 능수포들까지 빗늘어진대 꾀꼬리 난 짝을 치여 이 산으로 가면 꾀꼬리 수르르 어야 어야 또한 거짓말 어야디여 누가 누가 등간에 사랑이로구나 네가 나를 보려면 심양강 건너가 이 친구 저 친구 다정한 내 친구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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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가 제일 전화 안 하고 네가 내 사랑이지 어야 색리랑 아다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다리가 났네 우리가 여기 왔다가 그냥 갈 수가 있나 노래 부르고 춤추고 보다 나아가세 아리아리랑 색리색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닿네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네 여기 오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소 아리아리랑 아다리가 닿네 아리랑 긍긍긍 아다리가 닿네 우리 민족의 소리가 있습니다. 때론 삶의 절절한 애환이 때론 가슴 뛰는 환희가 담겨있는 판소리 그 오랜 명맥을 오늘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판소리는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독특한 형식을 지닌 우리 전통문화의 하나입니다.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요. 2003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판소리는 소리꾼이 고수의 장단에 맞춰 긴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민소각입니다. 창과 안일이 그리고 너름새를 섞어 구현하죠. 지역과 계보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성을 보이는 판소리는
크게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뉩니다. 한편의 영화로 유명해진 서편제. 광주와 나주, 보성, 강진 등을 중심으로 이어진 서편제는 가창이 부드럽고 애절한 느낌을 줍니다. 소리가 길게 늘어지고 기교를 부리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동편제는 어떤 소리일까요? 동편제는 주로 서편제와 달리 우조 형식의 호령조가 아주 주가 되고요. 또 대마디 대장단이라고 해서 장단과 박을 은밀하게 끊어가는 그러한 특징이 동편제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흥록 선생부터 시작해서 또 송만갑 선생님, 그리고 박녹주 선생님, 또 김소희 선생님, 그리고 이명희 선생님에 이어서 이소종 선생까지 이어오는 그러한 정확한 계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모르나. 흥보가를 완창하면서 지역 판소리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소정 명창. 그녀는 박녹주 명창의 고향인 경북 구미 고아읍 출신이기도 합니다. 동편제 창법의 국보적 존재로 불렸던 박녹주 선생은 흥보가 명창이자 인간문화재였습니다. 1940년대 여성 국악 동호회를 결성해 남성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던 판소리계의 판도를 바꾼 분이죠. 고향이 같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흥보가를 공부를 하면서 박녹주 선생님의 맥을 이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맥을 끝까지 이어야 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녹주 명창을 배출한 고장임에도 구미는 지난 수십 년간 판소리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는데요. 이소정 명창을 중심으로 지역 판소리의 명맥을 지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판소리 진흥회도 그 가운데 하나죠. 2018년도 판소리에 관심 있는 회원들로 한 30명 정도의 회원들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판소리 불모지인 경북 구미에서 명창 박녹주 선생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소리꾼을 배출시켜서 또 지역 국악 판소리를 발전시키는 그런 목적이 이소정 명창과 경북 판소리 진흥회에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소정 명창의 흥보가 완창, 새해를 여는 희망찬 무대가 찾아옵니다. 소리꾼들에게 완창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꼭 이 흥보가 완창을 매년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연창을 해서 구미하면 흥보가라는 그런 소리를 꼭 듣고 싶습니다. 한민족의 한과 흥이 담긴 판소리. 우리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함께 꿈꿔봅니다. 지금 처음으로 보실 내용은요, 흥보가 초입으로 흥보가 놀보에 대한 어떤 설명부터 시작을 해서 놀보가 심술 부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놀보가 심술 부리는 대목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고 또 관객들이 가장 호응을 하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가난한 흥보가 몇 푼 팔러 갔다가 그것도 예치 못해서 놀보 집에 구걸을 하러 가는 대목까지가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 아동방이 군자 지국이오 예의 지방이라. 십실 지읍에도 중신이 있고 칠세 지하에도 효제를 일삼으니 무슨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요순 시절에도 사흉이 났었고 공자님 당년에도 도척이 났으니 아마도 일종여기를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중년에 경상 전라 충청 삼도 월음에 놀보 형제가 사는디 흥보는 나우요 놀보는 형이라.
동부동모 소생이나 성품이 각기 달라 그 착한 응보 동생을 쫓아낼 양으로 날마다 집안에 들어앉아 심술 공부를 하는 뒤 꼭 이렇게 허겄다. 대장군 방 벌목 거고 삼살 방의 사건고 오구방에다 집을지 불분 난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 양반 재울 듯게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어 쫓고 좋다. 초라니 보면 땀나 찍고 거사 보면은 소구도적 의원 보면은 진도적지 양반 보면은 관을 짓고 다 큰큰 애기 겁탈 수절 가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는 발가락 발리고 똥눈 눈눈 주저앉히고 제주병 흐다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망 변자 끊고 새갓 보면은 땀띠 띠고 안전뱅이는 대견 꼽살댕이는 뒤집어 놓고 봉사는 똥질하고 애기뱀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엉그제 느다 말 달리기 비단전 느다 불총 놓고 풍류어는 디 나발 불고 소리어는 데 찬소리 흑이 좋다. 이놈의 심사나이래 눈이 삼강을 아느냐 오륜을 아느냐 이런 제기를 붙을로이니 삼강도 모르고 오륜도 몰라노니 어찌 형제 융기인들 알겠느냐. 하루는 비오는 날 와가리 성음을 내어 야 이놈 흥보야 너도 늙어가는 놈이 현말에 손 놓고 서리 맞은 구렁이 모양으로 슬슬 다니 놈걸 보기 싫고 밤낮 추야로 내 방 주림만 자주 하야 자식 새끼들만 이몰튼 나듯 편하니 꼴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오늘서부터는 저 자식 데리고 나가서 살아고 하라. 아이고 형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건 무엇이고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흥보가 쓰고 뭐 키가 맥형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 아이고 형님 동생을 나가라 허니 쓰고.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이엄동 서랑은 풍에 어느 곳으로 가면 선더헌 말이오 갈 곳 있나 칠이산으로 가오리까 백이숙질 줄여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이놈 내가 너를 쓰고 갈 곳까지 일러주랴 좋다.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보가 키가 맥혀 좋지. 안으로 들어가며 좋지. 아이고 여보 마누라 형님이 나가라 허니 어느 영이라 거여 거
자식들을 챙겨보고 아이, 좋다. 큰 자식아 어딜 갔나 둘째 놈아 이리 오너라 이 삿짐을 짊어지고 아이, 좋다. 놀보 앞에가 늘어서서 형님 갑니다. 우리 안녕히 계옵시오. 아. 잘 가거라. 불며 불며 나갈 적은 서산어 해난 지고 월출 통적 달 솟는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를 어찌를 헐끄나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넌 네가 내 것이 다툼 없이 평생을 호의오시 먹고 입고 쓰고 남어 세상 분별을 내가 몰랐더니 흥부놈의 신세가 일주일경이 될 줄을 기신들 알겠느냐. 아이고 여보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가할까 산중으로 찾아갈 거나 경상도 난 태백산 좋다. 전라도 난치산 아, 산중어가 아. 사자원들 백물이 기어여 살 수 없고 아서라 도봉으로 가자 제. 이런 산이 아. 강경어 삼포 주읍사 법성어 토방어가 사자원들 비린내 지워 살 수 없고 충청도가 사자원들 양반들이 억시여서 살 수가 없으니 어느 코스로 가면 산단 말이오. 한 곳을 당도하니 존병은 복덕이오. 인심은 순무한데 빈집 한 칸이 서 있다. 잠시 지점을 살아볼지 집골이 말한 대요. 문 밖을 세우면 전장은 끈기오고 부엌에다 불을 떼면 방 안에는 기뚜이요. 흙 떨어진 위층 공기 바람은 살쏜듯이 들어불고 들만나면 너무 짱 공석으로 장외오고 방에 반듯 들어도 천장을 만경하면 개천도 붙인 듯이 28수를 헤아리며 근거이 지내갈지 연순 백결이 되었다. 두 번째 대목은 이제 이 놀보 집에 이제 구걸을 하러 갔다가 두 손을 모아서 합장을
할 정도로 애절하게 형님에게 이게 구걸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손 합장이라는 대목이 아주 크게 호응을 얻는 그러한 대목이 될 것 같고요. 그 대목에서 이제 흥보가 중을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님을 만나서 중타령하는 대목도 여러분들께서 들으면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들으실 내용은 그 부분부터 이제 부러진 제비 다리를 치료해주고 그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는 대목까지가 두 번째 들으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건너가다가 놀부 하인 마당새를 만났겄다. 아이고 작은 서방님 안녕하셨는지요. 아씨 도련님도 안녕하시고요. 아이 그런데 어찌 이리 건너오시오. 도로 대구로 건너가시지요. 예 마당새야, 요새 큰 서방님 정처가 어떠하시냐 말씀하십시오. 작은 서방님이 계실 때는 제사를 모셔도 음식을 많이 장만하시더니 작은 서방님이 떠나신 후로는 야금이 바싹 늘어 제사를 모셔도 대전으로 바칩니다. 접시에다 제육이다 편육이다 폐지를 써붙이니 이 통에 건너가셨다가는 몽둥이 뜸지만 하실 터이니 도로 대구로 건너가시지요. 아무 예 마당새야, 내가 여기까지 왔다 어찌 형님을 아니 뵙고 갈 수가 있겠느냐. 성큼 성큼 들어가 사랑아뿔 들어서니 어찌나 겁이 났던지. 아이고 형님 소임은 아니오. 놀보가 영창을 열고 괜히쇼. 아이고 형님, 형님 동생 흥보로 소이다. 흥보, 나는 오대차 독신으로 내려오는 줄을 삼척 동자도 알고 있거늘 난 아우가 없는 사람이요. 흥보가 빌면 될 줄 알고. 아무 두 손 합장 무릎을 꿇고 좋지. 피나이다 피나이다 다 좋지. 형님 전두 피나이다 다 열시고 좋지. 그저께 하루를 굶은 처자가 어제 점도록 그저 있고 어제 어깨 하루를 군드러니 굶은 처자가 오늘 아침을 그저 있사오니 좋지. 인명이 재천이라 다 좋지. 설마 헌들 축사니까 만원 다 좋지. 여러 운변 할일 없이 죽게 가디오니 형님 턱대고 살거지다 좋다. 펴가 되거든 한 섬만 주시오. 그렇지. 쌀이 되거든 돈 말만 주시고.
그도 저도 정주기가 싫거든. 그렇지. 이별이 낯설이나. 경던 가느 춥신. 다이 그렇지. 죽게 된 자식을 살리겠소. 다이 그렇지. 과연 네가 원통하고 그렇시고 그렇지. 분하여서 못 살겠소. 다이 그렇다. 장사꾼 형님을 두고 굶어 죽기가 원통입니다. 아이고다. 아이고다. 아마 과구를 꽉꽉 대놓으니 뗄 수가 없거늘. 오, 네가 바로 그 흥보냐? 아. 네 놈, 심심하던 차에 잘 왔다. 여봐라 마당새야, 대문 걸고 동편읍면을 돌아가면 지리산의 겁목 쳐는 박달 몽둥이가 있느니라. 이리 내오너라. 이런 놈은 복날 개잡대 돼야 하느니라. 아무 놀본 놈 거동 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누누이 번뜩 들고 내 이놈 흥보놈아. 잘 살기 내 복이요, 못 살기도 네 팔자. 굶고 벗고 내 모른다. 벼섬 주자원들 마당에 두지 안에 다물다물에 들었으니 너 주자고 두지 헐려. 정간 주자원들 절록방 금괴 안에 가득가득이 화낼지요. 내 돈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갯돈 헐려. 쌀에기 주자원들 황개 백개 수백 마리가 텁두고 꼽겨우니 너 주자고 다 꿈기랴. 몽둥이를 들어매고 내 이놈 강도놈아. 좁은 길 벼락치듯 강자 싸움에 개집치듯 하미골 징구렁이 치듯 후닥닥 철퍼. 아이고 형님 나 죽겠소. 이놈 후닥 아이고 형님 사람 좀 살려줘. 이놈 후닥닥. 아이고 형님 박탈렸어. 아이고 몽둥이를 피하느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대문을 걸어놓니 날도 못하고 그저 퍽퍽 맞는지 안으로 죽게 들어가 있며. 아이고 영수씨 사람 좀 살려줘. 아이고 영수씨 사람 좀 살려줘.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놀보 계집이라도 후해서 전국간 다소간 주었으면 좋으련만. 아이 놀보 계집은 놀보보다 좀 더 독하겄다. 바쁘던 주걱 자루를 깎굴러 들고 중문에 딱 붙어섰다. 아니 아지뱀인지 동아뱀인지 세상이 귀찮아 다 못 살겄네. 전국을 갖다 맡겼든가 안아봐. 안아도 하고 뺨을 때려놓니 형님한테 맞은 건 요반장이오. 형수씨한테 뺨을 맞아놓니 하늘이 빙빙.
땅이 훅 꺼지난다. 수고. 협우 하주버님. 달 제 달. 여부 여부 형수 씨. 아, 얼씨구 좋제. 형수가 씨어제 뺨치 눈 부분 구금 찬지 어디가 보았소. 얼씨구 좋제. 나를 이리 치지 말고 살지 중진 등지를 오요. 아마 아주 박살 죽여줘. 아이 그렇지. 아이고 하나님. 박흥보를 쓰고 벼락을 때려주면 염나 국을 들어. 가서 아이 좋지. 부모님을 배움든 나를 새 원정을 아래련만. 아 걸시고 좋지. 아이오 못 죽는 나. 아이 그렇지. 매운 그거 먹은 사람처럼 불며 저그치 건너간다. 벌시고 제. 그때 흥부 마누라는 영감 없는 곳을 바라보니 건너산 비탈길에서 작지 짓고 절뚝 호고 오는 모양이 돈가스를 많이 가지고 오는 듯 싶어. 아이고 여보 영감 얼마나 가지고 왔어. 어디 좀 봅시다. 아니 또 맞았어 그려. 그런 게 아닐세. 내 말 좀 들어보. 아 형님 댁을 건너갔더니 형님 양주분이 어찌나 후하시던지 더운 점심 지어주어 잘 먹고 전곡을 많이 주시기에 짊어지고 오다가 아 요놈은 강정 모퉁이에서 도적놈들이 나타나더니 내 놈 목숨이 중하냐 재물이 중하냐 하더니 다 뺏기고 죽게 맞고 왔네. 아. 흥부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 물그름이 바라보더니 그런데도 내가 알고 처럼 태도 내가 아유 다을 쓰고 겁이 내는 사연처요. 아 좋다. 국난 내놓은 상향상이라 형님 속도 내가 알고 시숙님 속도 내가 하여 내가 얼마나 어쩌면 중원가장 못 먹이고 좋다. 아무 어린 자식을 뺏기었소.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밖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 뛰어나가 석가래의
같이 죽기로만 아. 작정을 하니 흥부가 달려들어 수고.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아. 제할 마누라가 이게 웬일이오 아, 마누라가 아. 죽고 내가 살면 처자식 들어올이 아, 죽어도 같이 죽고 제할 살려도 아, 같이 사세 아, 아, 둘이 서로 잡고 좋다. 죽기로만 아, 좋다. 그런다. 어리쓰고. 아. 일이 한참 울음을째 도승이 흥보를 살리려고 내려오겄다. 아무. 중다려 온다. 중 하나 나려 온다. 글띠 헌중 다 떨어진 송낭 요리송 치고 조리송 치고 호흡봉 눌러 쓰고 노닥노닥 치은 장삼시띠를 띠고 염주목에 걸고 한주 팔에 걸고 소상반죽 열두 마대 용두 세김 육한장 채고리 길게 달어 철철철철철 흔들흔들 아 세연 보살 상례 소서 공덕해요 해양삼천 시련만 봉이 주상전하 수만세요 흑보문전을 당도하여 개 꽁꽁 짓고 나면 기대게 동양 왔소 흥보가 깜짝 놀래 여보 마누라 울지 마오 밖에 중이 왔으니 우지를 마오 이제 흥부가의 가장 중심적인 대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선징악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이제 세 번째 대목인데요. 제비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그런 제비 노정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서 박씨를 떨어뜨리고 그 박씨에 이제 박이 달리면은 흥부가 박을 타기 직전에 흥보 마누라가 가난 타령을 합니다. 추석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때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그 가난 타령을 시작으로 해서 흥부가 박 타는 대목들 물론 이제 박을 이제 세 개의 박을 타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박을 타고 쌀과 돈이 가득 나오는 그 대목이 가장 백미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놀보가 흥보에게 와서 화초장을 하나 얻어서 지고 가는 그 화초장 대목 또한 눈대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소정 명창께서 부르는 흥보가는 놀보가 제비를 후리는 대목까지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제비를 후리는 대목으로 종료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남 두견은 조종지망제라 백조들을 점거하는디 덕국 들어갔던 초록제비 중원 나갔던 명맥이 만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나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아지 가져서 전둥거리고 들어와 예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봉통아지 가졌노
금보제비 여자오대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말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조운 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대반의 다리가 착착 부러워져 거의 죽게 되었더니 어지능 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에 살았으니 어찌하면은 은혜를 갚소리까 제발 덕분에 동초거우 그러기에 너희가 내 중령을 어기고 나가더니 이런 변을 다였구나. 나는 명춘에 나갈 때 출행 날짜를 받아 줄 터이니 너도 그날 나가거라. 삼동이 다 지내고 춘삼월이 방장큰을 보온표 박씨를 내어주니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나가는 얼쓰고 흑은방 차고 배구물 없어고 허중어 둥둥 높이 따 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요 동해 장망허구나 중령봉을 올라가니 주자이 넘놓다 황역토 가역 교자격 바라오니 오초동남 가능배난 북을 중동 올리며 어거야 어야 저간이 원포 기쁨이 아니냐 수벽 사명양한테 불승청원 각비래라 떨어오는 저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1.2점 떨어지니 변선덩어리 아니냐 백구백 노짝을지 정파성 왕래 흔히 석양촌이 거기노 대한봉을 넘어 황릉묘에 들어가 이실부의 단양원은 번주까지 실한정 기음성을 화다보고 동황때 올라가니 봉거 태봉의 강자유 황황루를 올라가니 황황길거 불보반 대군천재 공유유 극능물 지내여 주사촌 들어가 공소창계 토리게라 농매환을 툭 청 무연의 펄렁 떨어지고 이 술을 지내어 계명산으로 청저왕은 간곳 없고 남병산 올라가니 칠성당이 빈터요 연조치관을 지내어 장성을 지내어 칼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아 문경은 경양문대 딸라 창달문지네 동거원에 들어가니 산미를기 백일로다 요동치백일을 순두기지네요 압록강을 건너 우측을 다다가 영구탑 동군정 올라앉아 암남산 반남산 석벽당 용천방 저후령을 넘어 부산 파마 헐마곡에 강동다리 건너 평양항은 영광정 북병두루의 대경어공 대통강 장림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망월대 관득전 파견 폭포를 구경하고 진강을 신나게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시세를 살펴보니 저렁은 대원맥이 중령으로 흘리죠 금허금성 분개허고 춘당윤춘이 휘돌아 도봉마항월대 소사일고 삼각산이 삼겼구나 문물이 빈빈하고 풍성
저기 이 하야 만만세 지금 당이라 경 상도 난 함양이오 전라도 난 운봉이라 운봉 함양 두월 분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 제비 거동을 봐 박씨를 입에 물고 거중어 둥둥 높이 떠 남대문 박성내다 칠패팔패 배다리지네 애고개를 얼른 넘어 동작강골 가 쓴박을 지내요 남타령 고개 넘어도 쭉지 옆에 끼고 거중어 둥둥 높이 흥보집을 당도 안으로 펄펄 나다들어 들보위에 올라앉아 제비말로 운다 치치치치 추치추치 거지연지 우지배 낙지같지 철지연지 운지덕지 수지차로 함지표지 내 집에요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좋다 반갑구나 내 제비야 당성당아 비겁이래 편편히 눈난 걸도 무엇을 갖다고 이르랴 좋다 북해 흥룡이 영주 물고 채운 건대간동 단상봉항에 죽시를 물고 우동 속에서 넘도난듯 위곡 청향이 난초를 물고 송백 가는 넘도난듯 흥보 보고 공기 여겨 천천히 살펴보니 철굴량 각이 완전 오색 당사로 감부는 적 어리롱 어리롱 거거거니 어찌하니가 내 제비라 반갑구나 내 제비야 어디 갔다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 내 집이 이리저리 논일다 흥보 양주 한줄 앞에 뚝 떠내고 해군간으로 날아간다 흥보 마누라가 혀보 영감 제비가 연실을 물어왔어. 그것이 연실이 아니라 박씨로세? 동편 처마 끝에 깊이 파고 심었겄다. 5, 6월이 지나고 7, 8월이 돌아오니 아이 박은 점점 잘 컸겄다. 흥보 마누라는 추석은 돌아오고 이웃집에서는 떡을 헌다 음식을 장만할째 흥보 마누라 먹을 것이 없어 신세 자탄을 허는! 아을 쓰고! 가나니야 가나니야 원수년은 가나니야 복이라 하는 것은 좋다 어이 한변 잘 탄든 곡 북두 칠성님이 복마련을 하셨는가 삼신제왕님이 집자리로 떨어질 적은 마수복을 점지하느냐 없으려는 팔자로다 좋다. 어떤 사람
살자 좋아 고대 광실 높은 지붕 그렇지 푸기 영화로 잘 사는 디 기년의 신세는 의거여 이 질경이 웬일인고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대화를 쓰고 흥봉하더라 사며 여보 마누라 운다고 옷이 나오요 밥이 나오요 아이, 우리는 저기 저 박이나 한 통 따다가 박속은 끓여서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죽게 된 자식들을 구원합시다 흥보가 박을 한 통 따다 놓고 타는 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실건 제 당구주소 당구타 에이여 허루어 당구여라 톱질이야 월식공 좋지 이 방울 타고 들랑은 당제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아이 좋지 쌀밥 한 통만 나오너라 평생 부원이로라 좋다 당구여라 톱질이야 당구타 여보게 마누라 아무게 당구타 톱소리를 어슴하소 얼씨구어 도체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흔들 배가 고파서 못 맞고서 배가 정 고프거든 라큰 침 맞거나 쫄라를 매소 당구여라 톱질이야 좋다.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그렇지. 큰 자식은 내 한테로 오너라 우리가 아이 그렇지 박속일랑 끓여 먹고 버거질 넣고 부잣집에다 바르다가 복심 목면 살아나세 당거주송 강사한 것도 흔한 배가 그렇지 수천석을 지가 싣고 한들 저희만 좋았지 그렇지 내박 한 통을 당할 수가 있느냐 시르르르르르르르르르 시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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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그렇지 시리롱 실근 시리롱 실근 당구여라 톱질이야 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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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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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툭 터. 열시고 박을 딱 쪼개 놓고 보니 아무 박통 속이 휑휑 귀 두 짝이 붉어지고 흥보가 기가 막혀가지고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떤 도적놈이 남의 박 속을 다 긁어 쳐먹고 초상께 훔쳐다 넣어놨구나. 아무 여보 마누라 이거 갖다 내버리소. 흥보 마누라가 살펴보니 박응보 개택이라 했겄다. 그럼 날들어 열어보라는 말이 아니오. 한계를 지금은 이 열고 보니 쌀이 소모 또 한계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흥보가 좋아라고 한번 떨어 비어보난 뒤 알 쓰고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떨어보고 나면 도로 두고 툭툭 털고 돌아서다 돌아보니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서다 돌아보니 돈도 도로 하나 가득 쌀도 도로 하나 가득 부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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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다 돌아보니 돈도 도로 하나 가득 쌀도 도로 하나 가득 돌아섰다가 돌아보니 돈과 쌀이 도로 가득. 아이고 좋아 죽겠다 진짜 좋아 죽겠네. 1년 361일을 그저 나와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쓰고. 부자 되시고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얼씨구 감사합니다. 얼씨구 나철씨구야 돈 받아 돈 받아 잘난 사람 돈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은 술래 밖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지원을 가진 돈 무기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 있지 우느냐 얼씨구나 돈 봐라 down down I shot him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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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hot him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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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hot him down